인류의 욕심으로 지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후뿐 아니라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며 이는 곧 인류의 삶과 건강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위기의 시대,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유기농입니다. 유기농은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대기의 탄소를 저장,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기농은 합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를, 나를, 모두를 위한 방법입니다. 2015년 유기농 분야 세계 최초 국제 엑스포를 유치, 성공리에 개최한 이후 7년 만에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다시 개최하게 된 충북 괴산은 유기농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다양한 랜드마크를 보유하여 국가 브랜드 친환경 유기농업 도시 부문 10회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실천 엑스포로서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유기농의 중요성과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주제 전시, 유기농의 세계화를 내다볼 수 있는 산업 전시, 스마트한 농업을 보여주며 유기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야외 전시와 체험 전시, 오프라인을 넘어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만날 수 있는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에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충북 괴산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사무총장 반주현입니다. 괴산에서 7년 만에 유기농 엑스포가 다시 개최가 됩니다.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간 개최가 되고요. 충청북도 그리고 괴산군 그리고 아이폼이 함께 합니다. 저희 엑스포에는 6개 전시관과 15개 체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엑스포에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플러스 배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엑스포 많이 관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괴산 유기농 엑스포 최고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전시관은요, 우리 유기농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유기농이 왜 중요한지를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는 관입니다. 유기농은 기본적으로 토양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토양을 잘 관리하면 그게 곧 탄소중립 실현에도 연결이 되고, 탄소중립 실현은 곧 우리 지구환경 보존과도 연결이 닿는다라는 교육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곳이고요. 이곳 1.0 부분은 지금 유기농의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과거 역사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존은 유기농의 오늘, 2.0의 시작을 의미하는 존인데요. 앞에서 1.0에서 유기농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그럼 어떻게 확산하고 어떻게 유기농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는 그런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농법, 그리고 해외 유기농의 사례, 국내외 사례, 그리고 유기농의 인증 기준 등을 안내해 주는 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은 유기농의 내일이란 구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2015년 괴산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한번 개최했었는데요. 그때 폐막식에 괴산 선언 3.0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선포한 괴산 선언 3.0의 유기농의 실천의 의미를 담았는데요. 그 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실천하고 확산해 나가자 하는 의미를 담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관은 국제협력관입니다. 국제협력관은 우리 유기농업에 관한 정보와 정책을 교류하는 장이 되겠는데요. 해외 기관 단체 6개 단체,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 괴산군, 아이폼 등이 다양하게 참가해서 전체 16개 기관 단체가 참여해서 유기농에 관한 정보와 정책을 교류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곳은 산업관인데요. 유기농 친환경 관련 기업들 427개 기업이 모인서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 설명회 등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내 바이어 설명회 5회가 기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등 기업체들을 홍보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유기농의 의미 그리고 정책을 공부하시고 산업관을 둘러보셨는데요. 이제는 좀 머리를 식힐 겸 야외로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밖에 뒤에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친환경 벼재배에 있어서의 하나의 농법이 오리농법이 있습니다. 그 오리들이 논 속을 다니면서 여러 제초도 하고 나쁜 벌레들도 잡아먹고 하는데요. 그 오리를 상징하는 오리탑이 되겠는데요. 이 오리는 괴산군의 농특산물이죠. 대표 농특산물인 옥수수 그리고 수수로 만든 오리 형상이 되겠습니다.